여기에 정부는 오늘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의심 사례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 등 집중조사 지역에서는 첫날부터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아예 문을 닫고 단속을 피했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대부분 문이 잠겨 있고 문을 두드리니 단속반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답을 합니다. 문의 전화는 개인 휴대전화로 받거나 약속 시간을 정해서 잠깐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식 영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 불 끄고 있으니까요. 그냥 그날 두들겨야 문 안 열리고요. 10시에 와서 만나자 하면 우리가 모시고 와서 사무실에서 얘기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구에서도 이 같은 눈치보기 영업이 시작되는데 애꿎은 중개사들만 잡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먼지털이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되죠. 가격이 오르면은 공인중개사들한테만 전가를 하고 정책 실패를 갖다가 우리 공인중개사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합동단속반은 최근 두 달간 실거래 신고된 6,600여 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 건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